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또 황사가 유입되면서 밤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 영하 7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6도, 밀양과 창녕은 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8도, 김해는 7도가 예상돼서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의 시작인 토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연휴의 마지막 날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